자, 2018년도 7월 31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요, 지금 이 백전백승을 하고 있죠. 자,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선물 옵션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,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. 4주째 들어가고 있는데, 지금 수익금이 뭐 1,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. 1,500만 원 말고도 몇천만 원 수익이 있는데, 그거는 너무 몇천만 원을 하루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, 이건 올리기가 좀 그렇다. 그래서 그것은 올리지 않았고요. 자, 그 주인공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요, 지금 30대 중반인데요. 자, 쾌감님의 해외 선물방을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쾌감님인데요. 자, 똑같이 7월 초에, 7월 10일쯤, 9일인가 10일쯤서부터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. 이 쾌감님도 또한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선물 옵션은 난생 처음, 태어나서 처음 거래를 했었던 저희 카페 회원입니다. 자,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. 뭣도 모르고 이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 아닙니까? 자, 30만 원, 28만 원. 자, 누적 수익률, 해외 첫 수익률. 예,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? 34만 원. 두 번째 누적 수익률, 55만 원. 자,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. 이제 자신이, 첫날서부터 자신이 붙은 겁니다. 28만 원, 47만 원, 36만 원. 그러다가 155만 원, 이제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 거죠. 이제 하루 일당 뭐 15만 원 받고 일하다가 하루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두세 시간 만에 잠시 30만 원, 28만 원, 47만 원, 뭐 50만 원씩 이렇게 벌다가 보니까 돈이 돈같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155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. 저한테 이날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. 너무 많이 벌고 있다. 너 지금 탐욕이 붙었다. 탐욕을 줄여라.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. 그 다음날 말안 듣고 욕심을 내다가 37만 원, 25만 원의 손실을 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을 해서 154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. 154만 원. 자, 크루드오일에서, 자, 이렇게 벌고 난 다음에 177만 원, 177만 원 수익을 냈고요. 자, 이거 대여 계좌 아닙니다. 증권사 계좌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날 대박이 터졌어요. 531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. 자, 크루드 오일 한두 계약 갖고 어떻게 하루에 530만 원을 낼 수익을 낼수 있는가? 바닥을 잡고 꼭지를 잡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. 바닥을 잡았습니다.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저한테 교육받은 것대로 꼭지 목표가를 당일 꼭지 목표가에서 다시 수익 실현과 동시에 매도로 대응을 해서 양타를 양쪽으로 바닥 꼭지를 두 번을 먹은 거죠. 그래서 530만 원의 수익이 터졌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짜별을 보십시오. 매일 투자해서 지금 백전백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109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어제 투자하다가 일 끝나고 들어와서 컴퓨터 키고 사부님 리딩 매매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동생들이 같이 어울리고 밥도 좀 먹자 하면서 컴퓨터를 그냥 확 꺼버렸답니다. 왜 날마다 컴퓨터만 하냐? 왜안 하던 짓거리 하냐? 이제 그런 거죠. 기숙사 동생들이.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밥, 동생들하고 밥 먹고 들어와서 잠깐 진입해서 57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. 말도 없이 중간에 나가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 57만 원의 수익을 내가지고요.
지금 누적 수익금이 뭐 거의 뭐 1,700 가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나중에 누적 손익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여기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초보자입니다. 초보자. 자, 이 어마어마한 수익, 하루에 일당 15만원인데 하루에 들어가지고 500만원, 200만원, 154만원, 109만원, 57만원을 벌어들이면 이게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보이죠. 우주가 나를 위해서 굴러가는구나. 지구가 나를 위해서 자전을 하는구나.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. 자, 우리 캐감님 지금 30대 중반 됐는데요. 저를 만나서 지금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. 배우시게 되면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.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이 평생 직장일 수 없다.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?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날을 준비하실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쪽지로 구체적인 사연을 주시면 제가 방송 참여의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십시오.